새누리당 도의원들, 정확하게는 경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협의회가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촛불 민심과는 다른 도의원들의 돌출 행보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도의회로 달려와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의회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의 시국 성명 발표가 예정된 경북도의회 로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집니다. 어떤 도민들이 승인해줬다고 자기들이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해. 범죄자를 비호하는 도의원들은 사퇴하세요. 새누리 도의원들은 긴급총회에 들어갔고 1시간 뒤 예정대로 성명 발표를 강행합니다. 심각한 국정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하야와 탄핵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퇴진으로 헌정준당만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안정적 정권 이양을 주장해 사실상 촛불 민심인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 표결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97% 정도의 도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원하고 있는 민심을 뻔히 알면서도 도민들에 의해서 뽑힌 도의원들이 여전히 범죄자 박근혜를 비호하기 위해서 시국 성명 발표에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57명 중 32명만 참석하고 25명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도의원들의 행보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조차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영상부터 도민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새누리당 몇몇 사람들의 보수 결집을 위한 정책적인 행위로밖에는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새누리당 도의원이 항의하던 주민을 향해 막말을 던져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고 다수인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성명 발표로 의사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예산 심의를 기다리던 경상북도 각 실국과 산하기관 수백 명이 1시간 이상 무작정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